연예인 한소희 씨라고 하는 이가 그 자신의 어머니와의 악연 때문에 언론 구설수에 되게 올라오더라고요. 뭐 신에게 최근까지 돈을 건네줬는데 모친은 뭐 불법 도박장 운영 관련한 이제 연료로 이제 범죄자 신세가 이제 됐더라고요. 딸은 이제 아둥바둥거리면서 되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고 있는데 모친이 이제 자신의 딸의 이 앞길을 막는 형색이 돼버렸습니다. 뭐 이래저래 참 연예인들은 자신의 개인 대소사까지 다 까발려지는 거 보니까 참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그 인기를 먹고 사는 만큼 또 사람들의 불필요한 관심도 많아지는 거 보니 참 연예인으로 사는 게 보통 정신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멘탈이 정말 강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관심을 먹는다라는 거, 관심을 받아들인다라는 거.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독이 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볼때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 감당할 수 있나 없나가 그 사람이 살아가냐 못 살아가냐를 판가름 짓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생각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많죠. 왜 그렇겠습니까? 평범하지 않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볼 때는 되게 화려해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꺼지면 그냥 되게 한없이 초라하고 되게 비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저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뭐 끼가 있다 그러고 나름의 뭐 마가 끼어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렇게 사는 사람도 보통 내기들은 아닌 것 같은데 따를 때 보면 어떨 때 보면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되게 참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보입니다. 한소희 씨가 말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저렇게 이 모친 그러니까 이제 가족과의 악연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니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로도 저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돈 문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못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돈이 문제다. 돈이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만드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돈으로는 어떻게 못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앞으로도 살면서 돈 문제 관련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제 부모 자식들, 형제 자매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한소희 씨의 이야기가 그냥 그녀의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그런 일들을 많이 아마 겪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많이 씁쓸했습니다. 씁쓸했죠. 참 많은 고민들이 들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려나, 어떤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앞으로 좀더 빡빡하고, 앞으로 좀더 험난하고, 좀더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죠. 앞으로 살아봐야죠.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이제 지나게 될지는 살짝 봐야 될것 같고, 좀 조심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들이 이제 지금 들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참 살아간다라는 게, 사는 게참 쉽지 않구나, 고민스럽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누가 뭐라 해도 이제 각자의 관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 조심해야 되고 좀더 신중해야 되고 좀더 착실하게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는 게 힘드니까, 막막하니까 좀더 고민하고 또 대비하고 좀더 추스리면서 살아가야겠죠. 이래저래 가족들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는 이들 얘기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삶을 좀 지켜나갈 수 있어야 그래야 가족이 있는 거고 형제자매도 있는가 봅니다. 그게 되지 못하면 가족도 의미가 없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그죠. 언제든 내 이야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씁쓸하다는 겁니다. 그,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라는 것도 참안 좋은 얘기고요. 언제든 참 삶이 좀 어떻게 흘러갈까, 뭐 고민도 많이 되고요. 누가 뭐라고 했건 간에 좀 마음을 좀잘 추스리며 살아가야 될 텐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텐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기의 삶을 좀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어떤 삶의 모습을 또 목격하게 될지 얼면서럽기도 하고 때로는 또 두렵기도 합니다.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잘 살피고 잘 따져봐야죠. 그리고 좀 더 삶을 신중하게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기에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차분히 뭔가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그래도 좀 덜 힘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 해서 내일도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오늘 내일은, 어제 오늘은 괜찮았지만 내일은 다를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반대로 어제 오늘은 힘들었지만 내일은 좀 괜찮을 수 있으니 너무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 조금씩 마음을 갖춰서 먹고 차근차근 천천히 내다보자 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뭐 살아가는 게 언제 어떻게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또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이고, 또한 아무리 힘들다 한들 어렵다 한들 또 살아가다 보면 또 나아지기도 할 것이니, 그러니 천천히 차근차근 뭔가를 좀 추구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책을 쓰겠다라고 해서 책을 웬만큼 이렇게 책의 원고를 웬만큼 준비했고, 지금은 이제 교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교정이 마무리가 되고 책이 나오는 시점은 2024년 연말쯤 될 것 같은데요. 2024년 12월쯤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가 돼서 책이 나오고 그 책으로 인해서 저의 삶의 모습이 또 이제 바뀌어가고 나아지고 괜찮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확인하고 진도를 맞춰가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를 하나씩 둘씩 해나가면서 또 움직여야죠.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부지런히 좀 성실하게 삶을 좀 살아가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차분히 천천히 준비하고 다듬어가며 나아가야죠.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을 좀 열어놓고 이제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좀 갖춰놓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엄란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어렵고 고민스럽기도 하다. 그러니 너무 혼자서 서글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지런히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갈 궁리하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